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영수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 의제는 굉장히 많아서 좀 불필요하거나 혹은 사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패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스하고요.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와 변화된 트렌드,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엇박자가 발생하는 거의 모든 파트는 사실은 인구의 변화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이슈라도 또 예전의 조건들은 맞춰졌더라도 지금 그렇게 불편, 불안, 불만들이 발생하는 그것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변화의 축이 되는 인구의 숫자, 그 다음에 인구의 우리 질이라고 표현하죠. 질적 변화 때문에 비롯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단어가 이 코레나이제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화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긍정적인 느낌으로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얘기들이죠. 특히 우리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고도성장, 특히나 이거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형태로 긴 시간 동안 장기 성장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때 만들어진 구조들이 여전히 지금도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거의 모든 불행의 출발입니다. 몸이 바뀌었으면 옷을 줄이든 늘리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 그런 지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일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 그래프가 제로 시점 밑에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그림이고요. 문제는 디플레이션은 뭐 돈만 풀면 해결이 됩니다. 시점의 문제이고요. 돈의 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구라는 변수를 집어넣어버리면 쉽지 않겠다. 반등이 굉장히 어렵겠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직면했던 서구 사례의 공통 지점에서는 이것을 딛고 반등으로 올라선 사례는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경험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구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뭐 많은 그 변화를 알수 있는 통계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출산율, 예. 6.5명, 0.92가 재작년에 0.92였고요. 올해 0.84, 작년에 0.84를 찍었습니다. 이 숫자가 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숫자라는 것들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의 변화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막상 자기 이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요. 2.1명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2명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찍 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까지 넣었을 때 2.1명이 인구 대체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지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상적으로 부부가 결혼하면 둘 낳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 위기선이라고 표현해요. UN의 지금 인구 통계를 보고하고 있는 한 180여 개 국가 중에서 1.3 이하, 인구 위기선에 떨어진 국가들이 10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요, 예, 0.84라고 표현했어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도 안 낳는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요. 지금 한때는 6.5명이 나왔는데 지금 1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세 번째 느낌입니다. 18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출생아, 소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서 태어나는 친구들의 숫자가 만명 단위에서 떨어져서 1000명 단위로 떨어집니다. 5000명까지 떨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좀 인심을 써서 30만 명이라고 칠게요. 30만 명이 이제 30년 후가 되면 결혼 적령기와 또 가임기가 이제 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 낳는 걸또한 명이라고 칠게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나이브하게 지금 주는 가정입니다. 한 명이라고 쳤을 때 15만이 여자일 거예요. 이 여자애가 또 30년이 지나고 나면 또 1명만 낳는다고 치죠.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반반반반씩 까기 시작하면 18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출산자 수는 1000명 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산술대로 쭉 가다 보면 예, 한 300년 후가 정도 되면 이제 100명 단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파른 변화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독특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들,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계십니다만, 일자리 문제, 그다음 미래 불안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크다. 저도 동의합니다. 고용 문제도 가장 큰데요.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만 제공해주면 풀린다는 얘기가 돼요.
저는 근데 그 단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제는요, 일자리를 개선시켜준다고 출산으로 연결되는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학계에 앉아가지고 이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 젊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거가 일종의 문화적 선택으로까지, 일종의 트렌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머릿속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출산을 반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두 번째, 출산화 수도 한때 잘 나갔을 때 100만이 태어났었어요, 연간. 70년, 71년생이 100만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한국의 베이비 부모는 55년부터 63년생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는 거의 모든 통계는요, 일단 의심하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인구 통계는요, 거의 모든 통계의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인구 총조사, 센서스라고 표현되는 건요, 통계청의 개별 사업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들고요, 가장 길게 들리고요. 작년 우리 하반기 했지 않습니까? 그 통계 결과 언제 나올까요? 예, 올해 하반기가 되어 나옵니다. 즉, 통계량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5년마다 나온 그 조사치를 향후 50년 동안 평균치를 쭉 땡겨버려요. 그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작품의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2020년대 초반 한 10년에 공을 들일 개혁의 과제는요, 바로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문제가 되겠죠. 교육의 문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복지의 이슈입니다. 바로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적게 수급을 받는 구조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구조. 그게 지나고 나면 이제 행정개혁을 할 거예요. 지금의 17개의 중앙부처 과연 의미 있는가? 지금의 17개 부처는요, 과거에 만들어진 부처예요. 물론 한두 개씩 이렇게 잠깐 생기기 시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성숙사회, 수축사회와 맞지 않는 중앙정부의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50년 동안 인구구조의 변화를 쭉 평균내가지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게 인구총조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총조사에서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가 55년부터 63년생입니다. 그렇다면 54년생, 64년생은 고기 덩어리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좀 적어야 되겠죠. 예. 뭐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은 1963년생보다 64년생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64년생을 두고 베이비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잘못됐죠. 이거의 정점이 뭐냐? 바로 100만이 넘게 태어났던 1970년, 71년생입니다. 1969년, 70년생 중에 일부는요, 남자들은 몸이 건강한데도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구간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군대가 그걸 다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구간 안에 입영 신청서를 냈던 친구들은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면제를 시켜주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꿈같은 얘기가 되죠. 예.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1970년, 71년생을 가지고 우린 베이비 부모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100만 넘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로 가장 정점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늙지 않나요? 예, 70년, 71년생 이제 막 50초만 들었었거든요. 예, 산술적으로 따지면 15년 후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빠져요. 15년 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국민연금 같은 것들요, 애초부터 만액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지금 받아가는 거 푼돈 얘기하는데 그때는 푼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됩니다. 내실 수 있을까요? 유지되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돈을 내야 될 친구들, 예. 지금 인심 써서 30만이에요. 작년에 27만입니다. 예. 세 번째, 혼인수. 예, 결혼을 해야 혼인, 출산을 하죠.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유교적 마인드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해서요. 정식의 결혼제도를 통과하지 않고서 출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유교적 마인드가 남아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사실, 그러니까 법적혼과 사실혼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촘촘한 선택지를 줘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요. 한국은 예,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취약 통지서도 가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친구들이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수의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여기 태백, 행성, 영월, 평창, 정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는요, 인구 변화, 특히나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인구 변화 잘 몰라요. 관심 가지시는 분 일부만 이제 약간, 특히나 연령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소위 젊은 친구들, 뭐 어린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으로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를 굉장히 잘 합니다. 올해 그 정점이 터졌죠. 예, 소위 이제 전입시대라고 표현되는, 2002년생이 대학 입시를 쳤죠. 예, 42만 명이, 42만 대 49만 해서 7만 가까이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원하면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대학은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제가 있는 서울 정도는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충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로 체감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지방을 가보시면요. 서울의 미래는 지방의 현재입니다. 지방은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전락한 데가 너무 많아요. 밑에 있는 여기 두 개의 그룹군은요. 작년 기초지자체 선거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숫자입니다. 옛날에 이게 잘 나갈 때요. 60년, 70년대는 다 개별적으로 동네 하나마다 국회의원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강원권 전체 국회의원 수가 4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때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인구 감소는 바로 생활의 문제, 이슈의 문제로 이미 이제 넘겨왔다는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격이요. 1, 2년 안에 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살기 힘든 상황이 되면서요. 아까 얘기한 디플레이션일지 모르는 그런 어떤 저성장의 파도가 바로 서울 권역을 바로 강타하는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5년마다 한 번씩 총조사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2019년에 특별 추계를 했어요. 정상적으로는 정례 추계라고 표현합니다만 특별 추계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돌려봤어요. 이유는 뭐 2015년에 했고요. 2020년에 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는 5년 기다렸다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갑자기 이 조사를 했어요. 이유는 2015년에 추계했던 50년짜리 그림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불과 2, 3년 동안에. 가장 큰 이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산이었어요. 인류가 자연 정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1명이 떨어진 데는 없습니다. 서울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0.84인데요. 0.84를 찍은 거는요,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하면서 해외 선진국들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이제는 해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야 돼요. 왜?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인류가 걸어가보지 못한 출생률 1 이하의 시대를 그것도 3년 연속 찍고 있을까? 3년 연속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이 지배하는 한, 왜? 서울의 출산율은 0.84보다 더 낮거든요. 이게 평균을 갉아먹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깔았는데요. 그때 나온 결과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있는데 핵심은 하나. 한국의 인구 감소가 원래는 2015년의 추계에 따르면 2029년에 시작될 거라고 봤어요. 여유가 있었죠. 네, 여유가 있어서 2015년에 그 자료를 내면서도 앞으로 한 14, 5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개혁해도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2, 3년 동안 변화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한번 돌려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한국의 인구 감소는 2029년이 아니라 2019년으로 이미 해당 시점에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올해는 2년 차입니다. 인구 감소가 10년 앞당겨졌어요. 불과 2, 3년의 추계를 못 기다리고. 그 얘기는 뭘까요? 저는 이 그래프가 상징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로 돌리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년 연장 얘기예요. 정년 연장 왜 할까요? 젊은 친구들은 좀 싫어하죠. 근데 본인들도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왜 할까요? 국가가 나이 드신 분들을 좋아해서요?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덜 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정년 연장과 같이 들어가는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작년부터 올해 아마 내년까지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밀어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경직적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까지 조정의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까지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뭘까요? 전체적인 바로 증세 이슈입니다. 증세 이슈. 아마 여러분들의 소득세나 이런 거는 가장 늦게 건드릴 거예요. 건드렸다면 큰일 나거든요. 증세 역설이라 그러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증세하겠다라고 표현했을 때 찍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걸 정치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사람 말고 세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법인세를 높입니다. 그게 가장 저항이 적어요. 이제 부유세를 만들겠죠.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지원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 재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로 올겠대요. 결국 소비세입니다. 지금 10%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떤 물건을 사도 그 안에 사실 10%의 소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세죠. 그래서 자기가 세금 내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초코파이가 1,000원에서 뭐 1,200원이 되는 순간 초코파이 오리온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돈 전부 다 간접세로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권에 살짝 나오고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의 직격적인 역으로 연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 우리 확인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일단 줍니다. 만약에 인구가 생산과 소비에 유력한 주체라면 이게 줄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신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5세의 그룹군을 얘기해요. 이게 줄어들었다. 당연하죠.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요. 나오는 사람은 많다는 걸 의미해요. 숫자 하나로만 얘기할까요? 지금 들어가는 친구 15세입니다. 15세면 2006년, 7년생이에요. 이 친구들 한국에서 최초로 40만 대로 떨어진 애들입니다. 그런데 올해 나가는 사람,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몇 살일까요? 바로 베이비부모의 선두세대인 1955년생입니다. 만 나이로 올해부터 연금을 수급하게 돼요. 그 숫자가 80만입니다. 자, 나오는 사람은 80만인데 들어가는 사람은 40만이에요. 어떻게 가요? 보험금을 내는 사람은 40만인데 받아가는 사람은 80만이에요. 그래도 베이비 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선배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이전 선배 세대는 연금 받아가는 게 굉장히 푼돈입니다. 껌값이라고 얘기 드릴 정도까지 약해요. 적게 냈고 이거 내도 되는 건가라는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베이비 부모만 하더라도 고도성장 초기에 취업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해 80만씩 해서 10년 동안 거의 800만이 빠져나와요. 이거 연금 지속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적게 둬야 돼요. 근데 적게 준다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조만간 10한 4, 5년 후가 되면 이제 100만이 빠져나가요. 그때 들어가는 친구는 표현했죠? 30만입니다. 3분의 1로 쪽으로 들어요. 지속 가능할까요? 틀렸어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베이비 부모가 지금 65세 이상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아직은 건강합니다. 괜찮아요. 세 번째는 연결됩니다만 원래 베이비 부모는요, 제 기준으로는 1955년부터 75년생까지입니다. 이들 20년이에요. 20년 구간이 1700만입니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가장 적점에서 고성장의 막바지까지 이렇게 겹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숫자만 해도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예, 그래도 건강하니까 지금 그만둬도요, 지금 베이비 부모 뭐 은퇴해서 다닌다고 이 사람들 뭐 몸이 나쁘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55년생 쪽 베이비 부모들은요, 은퇴하고 나서도요, 막 뒷산 뛰어당겨요.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65세는 옛날 65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 번째, 7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5세는 아무리 안 아프려고 해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시작이 돼요. 누구나. 치매 하나 볼까요? 치매 유병 비율이 60세부터 놓고 시작하면 한국은 지금 10%입니다. 별로 큰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당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그 모수를 75세로 돌려버리면 유병 비율이 얼마일까요? 25%입니다. 75세부터는요, 4명 중에 1명은 치매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치매 걸리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원래 선진국들은 사회에서 책임집니다. 물론 이번 정부에서 국가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것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만 치매 이거 돈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듭니다. 개별 가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사회복지를 더 늘려야 됩니다. 그 돈이에요. 정부가 돈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용까지도 내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2006년도에 그 요양과 관련된, 간병과 관련된 새로운 보험, 사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지금 5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5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6개,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문제는 2006년도에 시작한 장기 요양보험이 10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건강보험요, 지금 쌓여있는 것 때문에 조금 흘러쓰고 있어요. 연간 베이스로 치면 보험료보다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왜? 아프신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만약에 쌓아뒀던 거 이제 깨지고 나면, 예, 건강보험료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벌써 올해부터 오르죠. 그 비용 계속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급하셔야 될, 과거와 달리 지급하셔야 될 비용들의 부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게 1700만이 고령 인구가 됐을 때 이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 예,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드물게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지 않으면요, 한국 경제 굴러가지 않습니다. 왜? 한국은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개방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원화 통화, 통화 가치 굉장히 취약합니다. 미국에서 꺾이고요, 중국에서 꺾이기 시작하면 한국은 대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 고용만 하더라도 제조업의 수출 대기업 기준이잖아요. 우리 고용 안 된다, 젊은 친구들 일자리 없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그룹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요, 내수와 소위 이제 수출, 이 비중 자체가 이렇게 편향적인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사실 이렇게 성장해왔어요. 3, 40년 동안 수출 대기업을 밀어가지고 낙수 효과의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성장을 이뤄냈죠. 그거는 당연히 박수를 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업의 전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내수의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복지 비용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적자 국채 얘기하면요, 다들 해외 선진국들만 얘기하시는, 특히 일본을 얘기하시는데요, 한국의 적자 국채 올해 천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적자 국채 찍는다고 좋아하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외상 장부예요. 다 갚아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은요, 적자 국채 찍을 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붙습니다. 일본은요, 적자 국채 찍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나라예요. 얘네들은 적자 국채 찍어도요, 국내에서 94% 이상 소화되는 나라예요.
국민이 채권자입니다. 돈 한꺼번에 달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럼 지네 나라 망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조엔의 예산 중에서 50조엔을 매년 절잡씩 찍어요. 중앙정부의 소위 GDP 대비 중앙정부의 부채가요. 얘네는 한 270-80% 됩니다. 한국 이제 40% 중후반대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적자국채 찍는데요. 얼마 전에도 반응했습니다만 찍을 때 월가에서요.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얹어가지고 웃돈을 던져주고 사요. 왜? 달러보다 채권 더 생긴 엔화거든요. 즉 안전자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떻게 돈을 꼬겠다는데 웃돈을 얹어주고 사는 상황이 발생합니까? 한국이 그럴까요? 아니요. 한국은요. 리보금리 플러스 알파, 시보금리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서 더 얹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즉 재정적자가 저렇게 쌓여가지고 재정적자 갚아야 됩니다. 나중에 리볼빙 한다 하더라도요. 이자는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근데 높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증세로 가야 돼요. 세 번째, 저성장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성장도 안 되고 물가도 낮은 거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디플레이션 돈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길게 걸리냐 짧게 걸리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예, 유동성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넣어버리면 디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곳 서울은요,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성장은 잘 되지 않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생각하시면 답 나오죠? 예. 자, 어떻게 성장이 안 되는데 물가가 높아질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아요. 왜? 물가 수준이 곧 성장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편차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다 수렴돼요. 한 방향으로. 지금 여러분들 주식 관심 많으셔가지고 투자할 텐데요. 해외 투자하실 때 딴 거 볼 거 없어요. 해당 국가의 시중금리 수준이 얼마냐 보시면 돼요. 그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돈을 빌려서도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다는 뭔가의 시장이 조성된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한국은요. 지금 또 고정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미 성숙이 아니고요.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서울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자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1, 2년에 막 몇 억씩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충격 누구한테 갈까요? 돈 있으신 분들한테는 잘 안 가요. 없는 분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인구가 천만 깨지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죠. 직업과 주거 공간이 이탈되면요. 사람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라고요? 아유, 정상적이고요. 특히나 요즘 똑똑해진 후속 세대들은요. 그 선택은 자기한테 결코 좋지 않은 선택임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요. 전체 땅덩어리가 12%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의 52%가 몰려 살아요. 제일 위에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예,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했습니다. 다른 서구 선진국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나라들은 땅덩이 넓어가지고요. 도시가 커지면 넓히면 돼요. 근데 이쪽 나라는 도시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넓히면 다 물에 빠져요. 기본적으로 도시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들하고 비교했는데도 서울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52%예요. 자, 한정된 공간에 인구의 52%가 몰려 살면 모두가 다 갖기를 원할 것이고 근데 서울 이 땅덩어리 쓰면 제한적이고 그럼 가격은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치보다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인구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서울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버티면 괜찮은데 못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실선 그린색. 저거는 서울의 인구입니다. 서울의 인구는요. 통계가 우리 왕왕 착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이 천만 깨졌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서울시 통계고요. 통계가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있고요. 하나가 그때그때 움직일 때마다 바로 반영해야 되는 주민등록대장상 행자보호관리관은 주민등록 인구 통계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약간 시차는 존재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인구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 원하지 경기도에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특히나 젊은 친구도 서울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취업, 교육에 거의 모든 것들은 서울이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빠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냐라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0.9인데요. 20년 3분기가 0.84였었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0.84입니다. 우리가 0.98 이전 전에 0.98 찍었을 때 한번 인구학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정도의 이 정상적인 국가, 인구 5천만에 GDP 3만 불을 찍는 이런 국가에서 어떻게 1, 2하의 출산율이 나올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어떤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0.8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 예. 2020년 3분기 기준 0.69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가 평균을 다 갉아먹어요.
밑에 쪽을 보시면요, 용강이나 저기 전라남도 이렇게 섬 쪽 있는 동네, 바닷가 있는 동네는요, 대개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도 이거에, 이것도 악화된 게 사실 과거 10년치 따지면요, 이 중에 적어도 1등,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서 한 1등부터 한 5등까지는 2명 이상은 나와줬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는요, 1등 요거 용강 제외하고는 2명이 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재미난 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 빼어나고 뛰어난 통계학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추계를 하는데 바보들도 아니고 왜 자꾸 틀리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죠. 근데 이건 원론적으로 통계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구 통계는요, 기간 통계라가지고 사실 아무나 못 만집니다. 우리가 추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는요, 정부의 공식 통계만 추계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막 돌려가지고 발표하면요, 추계라는 단어를 쓰면 법적으로 쇠고랑 찹니다. 왜? 인구 숫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한시킵니다.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통계를 돌리는데 왜 매번 어긋날까? 그것도 불과 2, 3년 전에 왜 올해치도 못 맞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사회 이동을 반영하지 않는 모델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측에는요, 2.54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50년 동안 그 동네에서 2.54를 평균치로 낳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50년을 땡겨버려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에 사는, 용강에 사시는 사람, 젊은 친구들이 실제 거기에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민등록상으로는 고향집에 얹어놨지만 실제 몸은 서울에 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거의 모든 우편물은 집으로 갑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입영 통지서요, 서울이 자취방으로 안 와요. 왜? 주민등록이 안 옮겨놨는데 고향에 내려가는 거죠. 괜히 고향 엄마한테 전화해서 야, 너 군대 가야 되겠다. 이런,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살에 서울 와서요, 결혼한 게 30인데 10년 동안 저는 분명히 서울 인구인데 서울 시장 한 번도 못 뽑았어요. 오히려 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인구를 파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축에는 내가 여전히 고향에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2.54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0.72로 날 계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반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구 모델의 한계 때문에 예측, 추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보시면 이건 좀 숫자가 다른데요. 심지어 지금 통계청의 자료는요, 내년에도 한국의 인구가 1.1년 나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나이브하죠. 왜? 사회 이동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성글게 얘기하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인구 통계의 한 20, 30%를 까시면 돼요. 우리 인구 추계 보시면 고위, 정위, 주위, 저위라는 게 이제 예상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대개 현실은 저위 부분에 굉장히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계도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할 때요, 인구 하한선이라 그래서 국회의원 한 자리 주는 게 13만 얼마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 지방권 여기서 난리가 났어요. 왜? 진짜 주민등록상으로는 13만인데, 13만이니까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인구 한 자리 이제 국회의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10만이 안 돼요. 다 저처럼 나와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3개월, 4개월 생각하고 왔다가 눌러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 경우에 어지간한 어떤 법적 그게 아니고서는 주민등록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기준은 어떡할까요? 얘는 여전히 고향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반영했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 등록상 12만, 11만 되는 기초지자체는요, 선거 한 3개월 전부터 여야 막론 손잡고 주민등록 고향 옮기기 운동 같은 거 막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애들 막 전입시키죠. 전입시키면 포상도 하고 그랬어요. 왜? 선거구 하나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서울은 그게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회이동을 반영한 첫 시도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파란 적 보이죠? 일본은 1800여의 기초지자체가 있는데요. 이게 2050년 기준이잖아요. 파란 점이 현행 대비 인구가 50% 이상 줄어드는 동네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회이동을 넣은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일본 정부가 왕창 뒤집어졌어요. 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렇게 50%로 줄어드는 것은 무려 200년 후에 발생하는 일인데 이미 50년에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왜? 아까도 일본도 똑같습니다. 도쿄에, 오사카에 좋은 거 있는 거 지방 애들은 더 잘 알거든요. 찾아오는 거예요. 적은 거기 놔두고. 그러니까 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인구 예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도 없는데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베 정부가 사실은 보수 우파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요. 대기업 살려주면서 뭔가를 돌려야지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래서 인구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냥 수출 대기업 좀 친하게 해가지고 환율 떨어뜨려가지고 수출 잘 되게 하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폈던 거죠. 그런데 그 지도 한 장이 발표되고 나서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야, 지방을 안 살렸다면 큰일 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방권역이 집권 보수당의 텃밭들이에요. 이 텃밭에 사람이 줄기 시작하면 아베도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자민당 속에 왈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책 철학 상관없어요. 일단 지방 살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중앙정책에서 지방정책으로 전환시켜버려요. 이때부터 일본에서 부각된 아이디어가 바로 지역 활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지역 단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농익은 상태가 된 거예요. 드라마틱한 상황이 아닌 곤란하다는 것이죠. 한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사회 증감을 넣어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청의 숫자보다 굉장히 나쁜 걸로 나옵니다. 하나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조만간, 예, 조만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일부 지역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발생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인구 문제의 본질은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을 생각하는데 저출산은 본질이긴 합니다만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사회 이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즉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이쪽에서도 본인의 삶의 희망을,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안 와야 되고요. 여기에 빼닥빼닥 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힘든 친구들이 이쪽에 내려가가지고 균형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요, 30년 이상 국토균형발전론을 위해서 돈을 무지하게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0.7도 안 되는 서울의 출산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취지는 균형발전이었는데 결과는 불균형발전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본세원적인 구조개혁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그 통제하거나 혹은 변화를 추동할 굉장히 빠른 이제 그 결정들이 거의 뭐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막 끝나가서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는 당연히 거세게 아마 불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소위 위기 공포라는 것들을 기회와 혁신의 기회로 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인구 변화는요, 거의 모든 변화의 모태입니다. 모태에서 모태인데요. 또 재미난 거는요, 인구 통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요, 뭐 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그 학력 수준만 있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나오고요.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다 나옵니다. 통계를 숫자로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통계의 이면, 숫자의 이면을 자기의 관심사로 연결시켜버리면 쉽지 않게 나와요. 네, 지금 그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구 변화는요, 바로 고객의 변화예요. 고객의 변화는 뭘까요? 바로 욕구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얘기해요. 시장이 변했습니다. 그럼 모델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지금 대학 이제 난리 났잖아요.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관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버텨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다니면요.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 상황 때문에. 곧 다가올 문제거든요. 그런데 숫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뭐 변화 당연히 있겠지. 그게 내 사업하고 뭐 크게 연관이 있을까? 라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모델 바꾸겠다 생각하실 때는요, 시대 변화를 읽어야 돼요. 이거는요, 양적 변화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인구는요, 양적 인구보다 더 심각한 변화가 뭐냐면, 질적 변화예요. 질적 변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20대와 지금의 20대는 달라요. 저도 뭐,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랑은 개념 자체가 다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숫자도 줄어들었는데, 성내도 다 달라졌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옛날에 20대니까 필요한 걸 공급하면 팔리겠지라고 하는 사고체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시대 변화를 읽자라는 것이고요. 다 설명은 안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래 사회의 갈등 지점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갈등 지점, 갈등이라는 것은요, 문제거든요. 문제는 해결하면 새로운 기회가 보여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눈앞에 당면한 변화들은 제가 줄까지 쳐놨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3, 4년 안에 이런 이슈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거고 이것을 누가 풀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구 변화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설명은 힘들고요. 이런 식의 최근의 변화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변화들을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올라탄 사례들이에요. 대개 일본 걸 가져왔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편의점 대표적입니다. 편의점은요, 우린 옛날엔 그랬죠. 굉장히 깨끗한 포장, 그 다음에 편리성, 언제든 가서 살 수 있고요.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만 그래도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통 카테고리였죠. 편의점의 업의 본질은 뭘까요? 그렇다면 편리성? 편의성? 뭐 이걸까요? 예, 그거 이제 우리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고 편리한 게 있잖아요. 우리 이커머스. 얼마나 편합니까? 물론 나중에 반품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굉장히 편하죠. 못 버팁니다. 만약 그게 본질이라면. 일본 애들은 이거 바뀌었어요. 편의점의 업의 본질은,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우리 옛날 지금 이슈로 얘기하면 신세계가 야구장 상대랑 똑같아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굉장히 고민 깊은 결과입니다. 고민 깊은 결과예요. 편의점의 업의 본질은요, 휴먼 비즈니스예요.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이미 포화다 이런 논쟁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부터 새롭게 물론 폐점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만 나날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 과거 10년, 20년 여러분들 체감해 보십시오.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갈 길 바쁩니다. 바쁩니다만 그것들을 풀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업의 본질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편의점에 잘 나가는 데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류의 숫자만 26가지가 넘습니다. 일본은요. 거의 모든 자기 불편 문제를 편의점 가면 거의 다 풀려요. 이게 업의 본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목식당에 저기 보시면 저기 유명한 드라마인가요? 이런 거죠. 저거 업의 본질이 뭐 싼 거, 만난 거 파는 게 식당의 본질일까요?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 대화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렇게 업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옛날에는요. 인구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시절, 메스의 시대는요. 어떤 상품을, 기반한 상품을 만드느냐, 이걸 어디다가 얹어서 파느냐, 채널을 씌우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고객을 찾아가면 거의 뭐 틀림이 없었습니다. 대량의 시대였으니까. 인구도요. 오너스가 아니라 보너스의 시대였거든요. 당연히 세이의 법칙이죠. 만들면 팔리는 시대였었어요. 지금 여전히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을 읽어야 돼요. 고객 읽기요? 옛날하고 막 달려졌습니다. 아까도 있으나 숫자도 줄어들었으나 생각도 다 다른 애들이에요. 밑에 있는 여섯 가지 특징입니다. 이제 고학력의 사람들이요. 베이비붐으로 은퇴까지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평균적으로 저학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돈도 없었어요.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실버시장이 안 된다. 시니어마켓이 안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 50대, 60대가 가계 자산의 6, 7화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직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근데 평균적인 고학력인데 고도성장 상황에서 청춘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 경험도 굉장히 다양해요. 비행기 뭐 한두 번씩 안 타본 사람 없습니다. 해외가 어떤지 다 감각적으로 다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치관 굉장히 다릅니다. 기대 수준도 달라요. 하지만 또 불안 요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안타까움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지금 MZ세대들 나이 먹지 않나요? 10년, 20년 지나면 이들도 중년이 되고요. 이들이 고령이 돼요. 그들에게 과거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그렇다고 굉장히 돈이 많아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업의 경쟁력은 세워야 됩니다. 아까 편의점 얘기했습니다만 편의점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요. 강화시켜야 돼요. 종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많다고 투자한다고요? 아니요. 이건 무의미해요. 그거 잘하는 애들이랑 협업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소셜 벤처들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혁신의 무대는요. 거의 모두 플랫폼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성장, 이건 플랫폼의 대표적인 선행 사례예요.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는요. 아마존입니다. 국민은행의 최대 경쟁자는 아마존이에요. 심지어 국내로 따지면요. 삼성전자와 국민은행이 한판 싸움 벌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건요. 업종이 구분되기 때문에 보호된 시장이었어요. 절대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이 그걸 원하거든요. 달라졌다는 것이죠. 신고객 트렌드 다섯 가지인데요.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1분 30초 남았습니다.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앞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슈 중에서 요즘어는 관심 가져라. 요즘어는 예, 늙은 사람 아닙니다. 베이비부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700만입니다. 무려 1700만의 시장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 예, 이제 성징의 시장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징의 시장. 이제 옛날에는요. 성징으로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그걸 했죠. 이제는 성징이 달라졌습니다. 성숙사회가 되고요. 고도성장이 끝난 국가는 예외 없이 시장이 중성화됩니다. 남성화는 여성화가 되고요. 여성화는 남성화가 돼요. 성징과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을 벌일수록 미래사회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숍이 사라졌어요. 이제. 예, 20kg 쌀 사지 않습니다. 누구도. 근데 편의점 마트 가면 여전히 20kg가 메인이에요. 곤란하죠. 이제는 미분 소비로 가야 돼요. 적분 소비에서 미분 소비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미 한국은 900만이 1인 가구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1인 가구 시장 지금 거의 대부분 주택 시장 소위 혼자 사는 그 작은 오피스텔인가요?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들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낸다면 1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신경 쓰셔야 되는 느낌 나오고요. 현타 마찬가지죠.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진 친구들의 새로운 욕구예요. 밥은 1,000원짜리 먹어도 커피는 10,000원짜리 먹어야 되는 이건 나이 드신 분들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 경쟁 펼쳐질 겁니다. 그 방향은요 즉각적인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 더 이상 이 뭐죠? 인내력이 부족해지죠. 반면에 감동적인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응해주는 시장도 필요하고요. 미드레이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해라. 어쨌든 시장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정리하면 선행의 인구 인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행은 이제 우리가 찍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변화는 서구 선진국 누구도 겪지 못한 숫자까지 지금 한국이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 더 이상 해외에서 배울 거 없어요. 하지만 한국보다 먼저 달한 국가들은 있습니다. 먼저 달한 국가에서 어떻게 결과를 보지 말고요. 경험을 봐야 돼요. 경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치마킹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유는 한국적 인구 특성이 워낙 독특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거리 풍경이나 간판들 10년 전, 20년과 지금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졌음을 알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이 가게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고민하시면 일정 부분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가격에서 이제 그 선택의 소비의 트렌드 느낌인데요. 가격이냐, 성징이냐, 제공되는 재화의 종류냐, 아니면 고객의 소위 연령대냐의 구분 방법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방식이 유효할까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업과 연결시켰을 때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이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아내는 고민들을 하셔라라는 겁니다. 메스의 성공 경험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메스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수축사회가 성숙사회예요. 고객들 훨씬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한국적 인구 변화 예, 전대미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국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욕구 분석, 시장 분석을 위한 업의 본질을 찾아가는 본인들만의 프리즘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미래 트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각의 개별 상황에서 놓고 보면요. 파편적인 퍼즐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한테 미래 읽어주세요.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파편적인 퍼즐을요 하나의 완성 스토리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도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찾을 수 있고요. 커튼 뒤에 가려져 있다고 미래가 안 보인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커튼 잘 살펴보면 틈새 있어요. 틈새 보시면요. 바깥의 풍경이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대충이라도 감을 잡습니다. 이랬을 때 사실은 인구 충격이라는 굉장히 미중유의 이런 위기 상황도 어쩌면 기회의 가능성으로 스케일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30 세대들이 이런 절망적인 인구 절벽의 시대에서 좀 어떠한 태도나 어떠한 액션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주시면 어떠실까요? 저도 사실 학교에 있으니까요. 그 MZ세대라고 하는 이제 2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굉장히 호흡을 많이 합니다만 왕왕 놀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와 사고체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사보다 인싸에 가까운 교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바깥에 있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꼰대의 정신과 마인드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이 지금은요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24, 이제 34에서 사회에 나가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생산 가능 인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선배 세대의 모형 자체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엄마 말 잘 들었으면요 그래도 일정 부분 적어도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 다 맡기면 적어도 뭐 돈 몇 푼 줄 것이라는 뭐 적어도 효도는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돈 맡겼다가는 본인 인생 끝장나는 걸 이 친구들 더 잘합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살아봤자 별 거 없다라는 걸 20대 되면 알아요. 알아요. 이것도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60년대에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만들어졌던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맥락이에요. 유럽에서 갭이어라고 고등학교 끝나고 나서 대학 들어갈 때 1년 동안 시간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반발에 대한 수용 차원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자, 한국은 어떨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힘들어요. 모델도 사라졌고요. 더 중요한 건 희망도 사라졌어요. 사회가 좋아지려면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가지고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향상심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참잖아요. 참고 있으면서 미래의 열매를 현재로 치환시켜가지고 그것을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젊은 친구들이 그거 자체에 대한 본능조차 잊어버리는 사회에서는요. 지속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제도가 변해줘야 되는데 그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권력이든 권한이든 기득권이라는 것은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친구는 어떻게 살까요? 결국 답은 각자 도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각자 도생을 나쁜 의미로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살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에 가깝고요. 그 각자 도생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비용보다는 혜택, 임팩트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좀 현명하게, 어른답게 그것들을 유도해내주는 그런 어떤 기성세대들의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결론 내면요.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애를 둘 키웁니다만 그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놈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새끼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풀립니다.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거는 내 새끼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많고요. 밖에 나가서 밥 굴는 젊은 친구는 적어도 내 새끼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
조만간 그것에 그대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풀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 당사자성이거든요. 내 새끼가 행복할 때 다른 새끼도 행복해져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도 맞벽이라 하면 안 돼요. 진짜 뼈를 깎는 거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구조개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게 한국의 5년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